자, 이제 수업 시작할까요? 예, 이번 시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서버 쪽에 하드웨어를 장만하는 수업입니다. 예, 하드웨어를. 클라우드란 말 들어보셨나요, 다들?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의 사견인데, 이 클라우드란 말은 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부정적이냐면 그 말의 어떤 효용이랄까? 그런 점에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라는 말은 마케팅적으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언어적으로는 좀 더럽혀진 말이에요. 더럽혀졌다는 표현은 너도나도 클라우드란 말을 쓰게 되면서 어떤 것도 식별하기가 어려운 그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 모두가 쓰는데 그 어떤 것도 클라우드는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말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클라우드는 이 서버, 인터넷 너머에 우리가 직접 컴퓨터를 장만하는 그런 클라우드를 우리가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클라우드가 뭔지 얘기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어떤 뭐 대체적인 의미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이에요, 구름. 아이고, 구름이 삐죽하네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구름은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노트북이죠? 아이폰? 예, 귀엽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 각각의 디바이스의 저장 장치가 인터넷 너머에 있다. 스토리지죠? 그럼 그거는 드랍박스 또는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거고 또는 뭐 엑셀이나 워드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엑셀로 치죠. 이런 스프레드시트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들이죠.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 할거이이 인터넷 너머에 컴퓨터가 있어요. 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컴퓨터는 요 밑에 있는 요 컴퓨터와 똑같은 형식의 컴퓨터입니다. 다만 인터넷 너머에 있어서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걔는 생김새가 없어요. 왜냐, 걔는 소프트웨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김새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즉 옛날에는 이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하던 작업을 저장이나 뭐 엑셀 같은 것들을 구동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 거대 인프라 위에서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인프라 위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죠. 예, 포괄적으로. 자, 그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클라우드는 아마존 예,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죠. 이걸 줄여서 AWS라고 부릅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 회사의 이윤과 저와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제가 아마존에 대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말하자면 스마트폰의 애플 같은 역할을 한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예, 가장 거대한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거의 이 클라우드의 바람에 선봉장에 섰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좀 특이한 회사예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그이 회사의 그 대표 있죠. 베프 베조스인가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듣기로는 그래요. 그,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뭐냐? 우리 잘하는 건 서버 관리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른 회사도 우리 서버 쓸수 있게 하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우린 창고 관리다. 그 창고를 임대해 준답니다.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좀제 스타일이긴 해요.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냥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한다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하다가 그거를 일반적이고 퍼블릭하게 오픈하는 방식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이 회사는. 자,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요것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 대표 주자 중에 하나고, 그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그런 일반적인 컴퓨터와 같은 것을 임대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좀 거친 표현이에요.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임대 사업의 그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이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은 자, 아르크시가 가상화 종량제입니다. 종량제. 이두 가지가 결합해서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이 개발 환경 또는 인프라 운영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자, 이게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저한칸한 칸이 컴퓨터예요. 그런데 아마존 웹 서비스도 컴퓨터를 사야 돼요. 걔네도 컴퓨터 없이는 이런 사업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컴퓨터가 우리 메모리로 얘기할게요. 메모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만약에 32GB다. 요거 한 대가. 더 좋은 거 쓰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해요. 처음 시작하면 사용자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만으로도 너무 럭셔리한 거예요. 예, 이 컴퓨터로도 아주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엄청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컴퓨터는 이렇게 버벅거리냐? 이 GUI 환경의 특징이에요. GUI 환경은 그래픽컬한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거의 대부분을 씁니다. 이게 아주 무거운 시스템이에요. 서버에서는 GUI를 안 써요. 예, GUI를 끄거나 그럽니다. 자, 근데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입하면 요만큼을 띄어서 뭐약 600메가 정도, 정확한 용량은 아닙니다. 600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한대 임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죠? 싼 거죠. 싸겠죠. 왜냐? 600메가짜리 컴퓨터는 구할 수도 없어요. 후져서 안 팔아요. 예, 뭐 펜티엄 뭐 이런 거 시대 얘기죠. 잘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 하드웨어 잘 몰라요. 그 지식을 지웠어요. 전 남을 위한 지식이라는 컴퓨터 조립 같은 거 막. 그래서 좀 요즘에는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옛날에는 지웠었어요. 아무튼 600메가 정도. 저런 컴퓨터는 너무 후져서 안 파는데 처음에 서비스 시작할 땐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저렴하다는 거죠. 예. 32기가 다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한 대예요. 제가 비쌀 무늬로 표시한 게 비쌀 무늬인가요, 이거? 자, 요게 자, 요거 있죠? 아이고, 아이고. 자, 요거 있죠? 요거 한 대입니다. 그러면 요게 예를 들면 256기가
256기가 바이트. 256기가짜리 메모리를 갖고 있는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임대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컴퓨터는 밑에 물리적인 컴퓨터들이 여러 대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클러스터링이라고도 하는데, 저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자, 256기가짜리 컴퓨터 구하실 수 있어요? 못 구합니다. 예, 너무 좋아서 구하기 힘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클릭 한 번만 하면 5분 만에 만들어져요. 4분 정도. 예, 5분보단 빠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기에 있는 요 컴퓨터, 작은 컴퓨터 한 대는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큰 컴퓨터는 비싸요. 얼마냐? 한 4천만 원? 3천만 원 됩니다. 1년에. 비싸죠? 여러분들 이거 아마존 사용할 때 잘해야 돼요. 실수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예, 가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제 책임 못 져요. 제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책임드리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서버는 되게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달라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여기 있는 컴퓨터가 제가 1년 쓰면은 한 4천만 원 한다고 하면 얘를 1시간 쓴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자, 2,000원, 3,000원입니다. 어때요? 완전 싸죠? 여러분들 게임방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게임방에 있는 그 썩음썩음한 컴퓨터도, 예, 1시간에 2,000원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컴퓨터가 1시간에 2,0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다, 이게 바로 이렇게 조그만 컴퓨터만 쓸수 있는 것, 큰 컴퓨터를 쓸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상화의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물리적인 것들을 묶어서 큰 컴퓨터를 만들거나, 물리적인 컴퓨터를 쪼개서 작은 컴퓨터로 독립된 운영체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가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종량제와 이렇게 결합하면 아주 파워풀해집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256기가짜리 컴퓨터를 켜요. 5분 만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헤비한 작업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를 1시간 만에 꺼요. 그러면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어때요? 뭔가, 아, 그런, 뭔가 그래서 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를 구입해서 동작시키는 것보다 느리고 비싸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얘기를 하는 거는, 자, 키자마자 끌수 있다는 점, 유지하는 데 비용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원할 때 탄력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편의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의 어떤 비용이나 또는 어떤 속도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시기에 서서히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나 이런 기술은 옛날부터 개념은 있었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상업화가 될수 있는 시기가 온 거고, 얘가 세상을 막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반 소비재 시장의 모바일과 기업 시장의 가상화, 클라우드 인프라, 이두 가지가 오늘날 IT 분야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치열한 격전제예요. 예. 그래서 모바일의 대표 주자는 애플, 뭐 구글이 있고, 클라우드의 대표 주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뭐 구글도 클라우드에서 괜찮죠. 근데 구글은 아마존이랑 시장이 달라요. 서비스 형태가 달라요. 예. 그건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거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개인도 만약에 저게 필요하다면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맥을 쓴다. 그러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윈도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윈도우를 구입하면 여러분이
원격제어로 그 윈도우에 접속해서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GUI 환경에서 그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어요. 저걸 서버 역할로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면은 계속 이용 시간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용 시간? 보통 서버 컴퓨터는 끄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과금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600메가짜리는 한 달에 한 4, 5만 원? 이 정도 합니다. 한 달에. 4, 5만 원. 정확하지 않아요? 50불? 50불이면 얼마죠? 5만 원? 대충 해서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존은 프리티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프리티어 정책이 있어서 1년 동안 그 5만 원짜리 컴퓨터를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해요. 그러면 거의 한 25,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아마존에는 그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다 여러분이 풀리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럼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무료로 사용하는 그게. 그리고 그 정도면 웬만한 서비스는 당분간은 쓸만할 거예요. 예, 그걸로도.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하죠. 예. 근데 요거 컴퓨터를 켜놓고서 안 끄면 1년 뒤에 가금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그래봤자 뭐 마이크로 인스턴스 600메가짜리 요런 거는 큰 돈이 되진 않으니까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이버에서 서버 센터 지었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한가요? 네이버가 졌다라는 거는 이 물리적 하드웨어가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몇 가지가 있겠죠. 저도 100%는 모르는데 100%가 아니라 저는 10%밖에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네이버는 인력이 있어요. 기존의 클라우드 같은 패러다임이 있기 전부터 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된 인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엔지니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또 직접 인프라를 운영하는 게더 저렴하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아주 럭셔리한 예, 클라우드 환경, 그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 예, IDC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지은 거죠. 그래서 보통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사실 그게 긍지일 수도 있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긍지의 측면도 있을 건데, 실리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었겠죠. 예, 이런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글은 아마존 안 씁니다. 구글은 자기들 인프라가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얼마나 크냐면, 너무 커서. 전기세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발전소 옆에 진다거나 또는 에어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베리아에 진다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예. 너무 거대해서. 자, 또 질문 있나요? 예. 서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예 끄질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저렇게 뭐 256기가처럼 좋은 성능의 그거를 잠깐 동안만 쓸수 저렴하게 쓸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겠습니까? 뭐 소위 요즘 얘기 많이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만약에 연구를 하신다. 연구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계속 쓸 필요가 없죠. 유전자 분석을 한다. 그러면 걔는 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만 걔는 계속 돌아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256기가짜리 컴퓨터를 한 10대를 한 번에 쫙 만들어 놓고 뭐 하둡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에다가 쫙 돌려서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결과를 딱 출력하면 걔를 한달 동안 돌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시간적으로도. 예. 그리고 생활 코딩 이거 홈페이지도 이 방식으로 이용되는 예. 저희 아마존에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그거는 기밀입니다. 너무 조금 나가서 기밀이에요. 예.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역사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고, 2등과의 격차도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2등은 어딘지도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어때요, 두루님? 그런 거 그런 상황인가요? 저도 그 정도. 근데 그쪽 산업 동향은 또 제가 또 그쪽에만 완전히 딱 바인딩돼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제 인상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보통 왜 포스팅 이렇게 아름아름 하는 거는 이런 걸 좀 따다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웹포스팅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차이는 마치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르죠. 근데 질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바일 스마트폰 위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인데 웹포스팅과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릅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량제 또는 가상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이고 그 탄력적이라는 거는 인프라의 크기도 탄력적이고 사양, 서비스의 사양도 탄력적이고 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도 탄력적이라는 측면에서 탄력적이라는 거죠. 네, 웹포스팅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과금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치를 해놓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그 돈은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뭐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웹포스팅은 보통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되어 있고 그 가상화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의 자원을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딱 고립시켜 놓기 때문에 옆에 있는 컴퓨터에 그가 많이 쓴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컴퓨터 영향을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 좋은 거는 인프라를 전량 남에게 의존한다는 게 일단 제일 찝찝하죠. 예. 예. 아니요. 멈출 수 없는 대세일 거예요. 예. 아주 많은 업체가 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 세계에 한두 대의 컴퓨터만 남는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직원 수가 13명입니다. 13명. 잠시만요. 자, 직원 수가 13명인 회사예요. 그리고 아마 저기 그 페이스북에 1조 2천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사용자가 5천만 명이에요. 자, 요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수치는 되게 이상한 수치예요. 과거의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 얘네가 요런 게 가능한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인프라는 적은 인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컴퓨터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기 때문에 그 관리를 다 아마존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한두 명만 있으면 그 엔지니어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맞나? 예, 넷플릭스. 이 VOD 서비스 하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미국 트래픽의 30%를 차지하는 얘기 들었어요. 미국 인터넷 트래픽 전체에. 근데 이 회사도 전량 아마존 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아마존 닷컴이 전량 아마존 웹서비스에 있어요. 예. 아마존 닷컴이.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컨퍼런스 갔을 때 들은 얘긴데 그 아마존이 2004년도에 매출이 4조 원이었는데 매출이 4조 원이었을 때 인프라의 크기가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데일리로 늘어나고 있대요. 데일리로. 매일같이.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컴퓨터가 한두 대만 남을 거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좀 소름 돋죠? 섬뜩하죠? 예.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데 인프라가
완전 박살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재앙이죠. 예, 딱 우리는 편리해지는 만큼 위험한 세상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거죠. 예, 한 방에 갈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예, 석기시대로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여기 너무 여기서 지체할 수는 없어요. 이제 실제로 수업으로 들어가야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저는 특히나 두 번째 날의 수업은 좀 천천히 가는 편이에요. 예, 천천히 가는 편이라서 우리 완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신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가는 거니까 혹시 완주 못하더라도 제가 미리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속도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완주를 못한 적은 또 없어요. 그래서 늦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가봐서 합시다. 자, 제가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왜 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자, 이거 시간입니다. 이거는 트래픽이에요. 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요. 이거 불행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렇습니다. 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나이스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돼요. 옛날로 치면 이거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망한 거예요. 이게 한 100만 명이라고 하면 이거를 단기간에 버텨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건 옛날엔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약에 천 대를 사야 된다. 천 대를 사는 방법을 일단은 저런 조직이 알 리도 없고 산다고 해도 그거를 빠른 속도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운영체제를 천 대를 깔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자기들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깐 다음에 걔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는 이거는 이런 거죠. 기회는 왔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예, 실패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거 페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서비스라는 게 항상 이렇진 않잖아요. 줄어들죠. 제가 이래도 망한 거예요. 이걸 혹시 버텼다고 해도. 왜냐? 천 대를 샀잖아요, 컴퓨터를. 근데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요. 노는 컴퓨터가 늘어납니다. 평균 CPU 점유율이 막 100%였는데 90%가 되고 80%가 되고 20%까지 왔어요. 얼마나 우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여기서 망할 수 있고 여기서 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쓴다. 얘네는 컴퓨터를 마련해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넉넉하게 마련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100만 명의 트래픽이 온다. 우리한테는 큰 트래픽인데 아마존 같은 회사한테는 전혀 큰 트래픽이 아니에요. 그러면 컴퓨터를 100대, 1000대를 한 번에 클릭해서 5분 만에 쫙 만들어서 걔들을 쫙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되게 거친 설명이에요. 디테일이 빠져 있습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키텍처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쉽진 않은 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 옛날에는 불가능한 거. 불가능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거였는데 지금은 어렵고 가능한 것. 이제 나중에는 가능하고 쉬운 걸로 바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인프라가 쭉 늘어나다가 그러면 트래픽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때 끄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가금이 안 나오죠. 자, 이 정도면 설명이 되나요? 또 아마존에는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마찬가지인데 S3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파일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3의 특징은 여러분이 파일을 S3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잃어버릴 걱정을 할 필요가 안 해도 돼요. 그건 마치 우리가 페이스북에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페이스북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파일을 100만 명이 봐서 페이스북이 다운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하나요? 안 하죠. 그게 클라우드입니다. 사용자들의 클라우드죠. 근데 아마존의 S3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업로드된 파일이 많은 사람들이 트래픽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못하는 지경까지 갈 거라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예, 물론 뭐 신이 주신 트래픽이 온다면 인간이 만든 인프라인 아마존이 그걸 배겨낼 수는 없겠죠. 근데 인간의 트래픽 정도는 대체로 막을 수 있다라고 애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거 독립된 건물입니다. 자, 여기에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업로드를 해요. 그럼 이 파일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3개 이상의 복제본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인프라가 완파됐어요. 그래도 여기와 여기에 인프라가 남아있고 빠른 속도로 3개의 카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자의 소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오픈 튜토리얼스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를 쓰냐? 일단은 저희가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아까 네이버의 그런 고급 엔지니어가 없고 저희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리티어를 잘만 활용하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다는 거죠. 예. 만약에 직접 하드디스크를 운영한다.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고장납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걔가 10년 뒤에 고장날 수도 있어요. 1년 뒤에 고장날 수도 있는데 언젠가 고장나요. 근데 바로 얘들도 아마존도 하드디스크를 쓰겠지만 그걸 고장나기 전에 주기를 가지고 교체하는 것들을 여기 엔지니어들이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개의 카피본들을 저장하는 아주 복잡하고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아주 간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 PHP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런 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런 웹서버나 이런 경우도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 여기에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클라이언트들이에요. 아유, 그림이 막 엉망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EC2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EC2라고 하는 이 상품, 아마존의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 상품이 한 대의 컴퓨터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는 이 트래픽이 다 일로 갑니다. 얘가 버티죠. 요 안에 뭐가 깔려있냐? 아파치, PHP, MySQL이 깔려있어요. 근데 트래픽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컴퓨터로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DB까지 감당하고 있었는데 DB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처리는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대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여기 있는 컴퓨터를 점점 비싼 걸로 바꿔요. 그럼 얘가 사양이 좋아지면 더 많은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더 이상 가장 비싼 것까지 갔어요. 그럼 이거 받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스케일 업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럼 뭘 하냐? 스케일 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케일 아웃은 병렬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동 모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컴퓨터를 자, 다 지우고 여기 있는 EC2라고 하는 컴퓨터를 여러 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 트래픽을 감당하는데 문제는 얘들이 여러 대예요. 여러 대라는 얘기는 도메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IP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사용자가 다른 IP를 갖고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얘네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런 겁니다. 앞에다가 뭘 하나 둬요. 일레스틱 로드 밸런서라는 걸 앞에다 둡니다. 로드 밸런서예요. 로드가 뭐예요? 트래픽입니다. 부하.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를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놈을 앞에다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단일 진입점이 돼서 사용자들은
이 컴퓨터로 접속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을 해주냐? 일로 보내줘요. 일로 보내주고 일로 보내줘요. 이렇게 오면 얘가 얘한테 보내주면 그 결과를 얘가 주죠. 그럼 얘가 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EAB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S3처럼 얘의 트래픽은 아마존에서 알아서 관리해요. 얘가 다운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알아서 커져요. 아마존.com도 이거 쓰고 있고 넷플릭스도 이거 쓰고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를 로드 밸런서라는 건데 요거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옛날에 이런 걸 구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근데 얘네는 공짜는 아닌데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장비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클릭 클릭해서 붙이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직접 핸들링 하려고 그러면 이거 높은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지식과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쭉 늘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무슨 흉가 같네요. 소리가. 예. 자.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여기에 그 EAB에 붙어 있는 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의 그 CPU 점유율의 평균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에 있는 컴퓨터들의 CPU 점유율이 80% 이상이 5분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컴퓨터를 몇 대를 더 만들어라 라는 거를 지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걸 폴리시라고 합니다. 정책. 그러면 그 조건에 만족하면 컴퓨터가 생성이 돼요.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알아서 트래픽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는 동안. 그러다가 CPU 점유율이 20% 이하로 5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컴퓨터를 몇 대씩 삭제해라 라고 우리가 정책을 지정해 놓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삭제가 돼요. 그러면 뭐가 좋죠? 비용이 줄어들죠. 자, 이래서 쓰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 조금 복잡하게 이것저것 할 게 있어요. 아마존은 그런 게 그게 아직까지 웹에서 할 수 있는 편의성은 아직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뭐 곧 될 거예요. 그것도. 자, 질문 있나요? 지금 오픈 튜토리얼스가 오토 스케일링도 적용돼 있고 예, 트래픽이 아직 많진 않은데도 거의 모든 고급 서비스를 다 쓰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를 사면 왠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아마존 이마트 가면 이것도 사보고 싶고 저것도 사보고 싶고 막 그래요. 예? 예? 예, 이마트가 로고도 이마트 비슷하잖아요. 색깔도 노란색. 예. 오토 스케일링은 공짜예요. 예, EC2가 공짜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공짜가 아니고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공짜입니다. EAB는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저렴해요. 예, 리저너블합니다. S3가 그러면 그 파일 백업 시스템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파일 서버. 파일을 저장하고 서비스해주는. 그럼 파일을 S3로 업로드하면 S3에 업로드 되는 순간에 URL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URL을 웹페이지에 넣으면 그게 어제 우리가 봤던 그 구글이나 네이버 로고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네, 우리 수업을 해야 되니까.